내가 돈을 준 년은 서유경이야. 사장이고 뭐고 나하고 직접 주고받은 년하고 다 보는 앞에서 단팔 찢는다 내가 오늘. 자, 뭐 어렵게 긴 말 필요합니까? 부주방장 혼자 이러고 매출 올리고 있는 동안 다른 요리사들 뭐 한 줄 아십니까? 파란색 선은 매출 성적이고 같이 있던 주황색 선은 컴플레인쇼예요. 고객들의 불평, 불만, 돌아온 백점씨. 저기 근데 왜 저는 주황색 1등입니까? 피클 담당이잖아. 그뿐이야? 네 메뉴 담당이야. 그래서 시켰어. 맛있네. 지방에 감사 인사를 좀 피하고 싶은데. 지금은 좀. 그래? 일부러 한가한 시간에 왔는데. 그럼 내가 주방으로 직접 가지 마. 응? 아, 괜찮을까? 전화면 어딨어? 전화를 안 받는다 이거지? 피한다 이거지? 주가 써네! 엄마야! 서유경이 나오라 그래. 돈을 받아 처먹었으면 조용히 넘어갈 일이지. 다 조용한데 왜 여기만 난리야? 왜 돈은 돈대로 다 처먹고 내 계란은 거부하는 건데? 아! 다 죽었어 오늘. 오늘 서유경이 재산 날인 줄 알아. 아이 어디 있냐니까 서유경이! 아 뭐야 당신? 애비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네가 뭔데? 네가 누군데 내 딸년 제살 지내? 어? 없이 살아도 남한테 10원 한 장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열심히 사는 게 내 딸이야? 네가 이게 뭔데 내 딸 목숨을 살리느니 죽이느냐 하냐고. 이런 개놈의식이, 이런 깍딸 같은 놈의식이. 사람 바꾼 데서 비싼 연봉에 이태리파 요리사로 바꿔줬지. 좋은 재료 쓰겠대서 비싼 재료 원하는 대로 다 대줬지.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게 생겼어요.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런 줄 알아요? 나요? 내 목숨 맨 나중에 챙기는 사람이에요. 절대 내 거부터 챙기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월급 못 줄까 봐 밤에 잠도 안 와요. 게다가 신성한 식재료 취급하면서 뒷돈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? 주방의 수장으로서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하실 거예요? 나만 보고 있어. 나만 봐. 알았지? 대표님? 대표님. 아 왜요? 그 서유경이가 받았다는 그 천만 원 말인데요. 그 천만 원. 에? 아니 얼른 그 전화부터 받아요. 그렇게 울리게 두지 말고.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? 여. 아 셰프 더피. 피아치에레 아스페토 파무 콘타티타레. 아 아씨 아
카피스코. 어. 일 프레지덴테 설. 오케이. 우남 디모. 도띠가 뭘 합니까? 도띠 셰프가 직접 대표님과 얘기를 하겠답니다. 받으시죠? 아 지금 그 회의 중인 거 몰라요. 빨랑 끊어야지. 대신 전할까요? 그럼. 내가 분명 떠나면서 설 대표한테 예! 받았어요. 1,000만 원 또띠한테. 나 형제상의 기쁨 정말? 금방 돌려주려고 그랬었는데 잠시 맡아놨던 거 보지? 쥐새끼보다 더 나쁜 놈 아니야? 그런 도둑 고양이랑 식당에서 몰아내야지 라고 전해달랍니다. 그라치에 지센티아모. 다른 사람한테 덮어씌워놓고 이제 와서 돌려주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아, 나는요 그러니까 우리 그 레스토랑을 위해서. 사장이야. 아, 사장이야. 따라와. 따라와. 빨리 가자. 내 식당이야. 내 마음이야. 내가 뭘 하든 돈을 주든 안 주든 돈을 받든 내 거라고. 내가 네 사장이야. 정신 차려 이 요리사 시켜. 당신 해고야. 유 파이어. 손님들 모두 당뇨병 있다고 생각하고 피클 만들어. 예, 셰프. 내가 누명벗 껴줘. 프라이팬 재벌의 피클까지. 근데 겨우 그거냐? 최고예요, 셰프. 안 통해. 역시 아군.